스틸리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뭐 크게 웃는다든가 잘 하지 않는 어떤 구강의 운동이라든가 하게 되면 쑥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나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아니면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번 시술을 했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임플란트에 이물질이 낀다라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오래 조금 편하게 쓰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설명했다시피 임플란트 주변에도 잇몸 질환이 생기는데 그런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칫솔질을 일단 잘 해주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는 음식물이 많이 끼는 편인데 그 음식물들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나 이런 것들로 잘 빼주셔야 됩니다. 잘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는 또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자연치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치주인대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 충격을, 씹는 힘을 전체를 임플란트가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합병증, 아까 설명했던 기둥이 부러진다거나 나사가 부러진다거나 뭐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많은 충격이 임플란트에 가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분이 이게 혹시 뭐 특정 임플란트가 너무 많은 힘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평소에 구강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칫솔도 하고 가글도 하고 치간 칫솔, 치실을 다 사용하지만 가끔 그래도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스케일링이 가능한가요? 네.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제 똑같이 치석이 끼고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도 유용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자연 치아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 저는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임플란트를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플란트는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술이다 보니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일단 출혈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출혈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가 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단순한 압박제열만 해도 이제 피가 다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특수한 약들을, 이제 혈액 응고를 막는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은 어렵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말기암이라든지 신체 쇠약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주 고령이시고 기운도 쇠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할 때의 그 기구들이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 드릴로 잇몸뼈를 뚫는 거거든요. 사실 네. 사실 그 드릴로 그 잇몸뼈를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그 드릴이 사실 상당히 길거든요. 드릴이 위치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각도로 뚫을 수 있을 만큼 입을 충분히 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을 충분히 못 벌려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임플란트가 안 되고요. 또 임산부라든지 턱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소아청소년, 이런 분들은 사실 임플란트가 안 되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구강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강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어서 구강 쪽에 얼굴 혹은 머리 부분에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또 임플란트 하는 게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주 중증의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임플란트는 안 되고, 그 외에 특수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잇몸뼈, 요즘에는 잇몸뼈 이식술이, 뼈 이식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뭐 잇몸뼈가 적어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잇몸뼈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뼈 이식술로 그거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임플란트가 안 됩니다. 틀니를 장시간 사용하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건 환자분들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이제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그 틀니 아래쪽에 있는 치아 없는 부분의 잇몸뼈는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눈 녹듯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는 치아가 없으면 그 치아를 받쳐주던 잇몸뼈도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고 점점 흡수돼서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 잇몸뼈가 많이 쪼그라들거든요. 적어지고 낮아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임플란트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되기는 한데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개인마다 많이 달라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꽤 많은 잇몸뼈가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그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틀니를 추천해야 되는 환자분들 혹은 틀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틀니를 꼭 해야 된다면 틀니를 해야 되는 별도의 시기는 사실 없고요. 치아가 없다면 언제든지 틀니를, 다수의 치아가 없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언제든지 틀니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틀니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틀니 사용도 좀 어려울까요? 틀니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구강이 건조한 경우, 그 다음에 잇몸뼈가 많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그리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잇몸뼈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 씹는 힘을 사실 버텨줄 만한 잇몸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근데 그거 이외의 치료가 없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사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뭐 조금이라도 심을 수 있는 상태라면 두 개 정도의 임플란트라도 심는다면 그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틀니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에 적응하는 방법, 또는 틀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니는 일단 뜨거운 물 이런 데는 절대로 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니가 이제 지저분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를 소독하겠다 혹은 청소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뜨거운 물에 넣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는다거나 이러시면 이게 반드시 변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재료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에 들어가면은 변형이 오게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는다거나 전자레인지에 넣는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편해서 본인이 임의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간 헐겁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이면은 조금 더 잘 붙어 있겠지.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뭐 니퍼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더 조인다? 그러면은 잘 안 맞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본인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틀니를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좀 더 조인다, 고리를 조인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치과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니면 너무 날카롭다고 해서 뭐 그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수리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직접 하셔야 되고 그 잘 때는 반드시 빼고 지내시고요. 네. 특히 잘 때 이갈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 때는 항상 틀니는 반드시 빼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시중에 판매하는 소독제와 같이 이렇게 해서 담가 놓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틀니는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은 반드시 그리고 끼셔야 됩니다. 틀니를 끼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쳤다거나 아니면 입원을 장기간 한다거나 이러면 틀니를 입안에 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 틀니를 다시 써보려고 하면 그 틀니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틀니가 아니라 교정장치를 장시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들으면서 의사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사실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치약으로 닦으셨나요 혹시? 네. 당연히 내 이빨에 넣는 거니까 같은 제품으로 닦아도 되겠지 하고 닦았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정장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안 껴도 되는 걸로 설명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 이렇게 틀니처럼 철로 된 게 아니라 투명한 제형이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브라켓을 붙이지 않고 했던 교정치인가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장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빼야 되는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멀리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안 챙겨 가거나 이러면 며칠 뒤에 끼면 안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치는 뭐 몇 달 쓰고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러지 않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정해진 뭐 몇 개월마다 치과를 방문을 해서 네 중간중간에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받기는 받았던 것 같아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7년마다 한 번씩 그 만 65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7년마다 한 번씩 보험이 되거든요. 사실 국가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이 말은 대략 7년 쓰면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치약으로 닦으면 그 7년도 사실 못 쓴다는 그런 얘기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장치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긴 수명을 감안하고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 했던 것 같아요. 치약 쓴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지나서 저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틀니와 임플란트를 비교한다면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합친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걸 두 개를 장점을 합친 건가? 라고 느껴졌는데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요? 임플란트도 가철성 보철물이 있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씻는데 그 임플란트 위에 뭐 이런 고정성 보철물들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고정성 보철이거든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심고 이걸 붙여서 완전히 떼지지 않는 환자가 임의로는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3개가 없는데 양옆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다리를 놓아서 3개짜리 보철물을 한 보철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이렇게 고정성인데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얹는 수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니 그럼 그런 치료는 왜 하느냐? 기존의 틀니들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틀니가 사실 잘 빠지거든요. 네. 특히 밑에 완전 틀니, 하악의 완전 틀니는 굉장히 사실 잘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니가 재위치하고 식사할 때도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딱딱한 음식도 씹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혀가 움직이면 빠지려고 그러고 식사하려면 빠지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뭐 제대로 틀니를 잡고 이렇게 씹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웃을 때 틀니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그 틀니에 씹는 힘도 조금 더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혹은 거의 다 빠진 경우에 우리 송곳니 부분에 송곳니 양쪽에 2개 정도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얹어서 거의 똑딱이 틀니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피계의치라고 합니다. 피계의치 그런 걸 만들어주면 그 임플란트가 틀니를 잡아주게 됩니다. 소위 똑딱이 같은 기능이 있어서 그게 이제 단추 같은 게 있는데 그 단추가 틀니를 잡아줘서 웬만한 힘에는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기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을 그 임플란트가 또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씹는 힘도 훨씬 강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철성 의치와 임플란트가 결합한 형태의 이제 보철물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살짝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교정장치를 꼈을 때도 그랬고 틀니를 아마 껴도
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보철물을 끼운 거다 보니까 말을 할때뭐 혀가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하면 빠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뭐 사람들이 교정장치를 끼면 발음이 조금 어눌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네, 다른 느낌이 있긴 하는데 임플란트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 임플란트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발음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그리고 그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시적이었고요. 일시적이. 처음에 처음에 있었어요.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특히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신 부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괜찮아지고요. 그런데 틀니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대부분은 다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 문제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브릿지 치료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가 임플란트 틀니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브릿지 치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브릿지 치료를 살짝 설명을 해주시고 브릿지 치료만의 단점. 브릿지라는 건 이제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에 소수의 치아가 없을 때 하던 치료입니다. 소수의 치아가 없을 때 하던 치료고, 예를 들어서 치아가 하나가 없다. 근데 임플란트를 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과거처럼 뭐 임플란트가 알려지지 않았다. 대중화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양 옆에 치아를 깎아서 다리처럼 놓게 됩니다. 그 아까 보여줬던 요 모양인데요. 요 치아가 지금 없죠? 여기 가운데 치아가 없다. 근데 임플란트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워둘 순 없잖아요. 앞니니까. 양 옆에 치아를 깎습니다. 혹은 뭐 필요하다면 뭐더 많은 치아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세 개의 치아를 깎았고요. 여기에 다리를 놓아서 여기 가짜 치아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치아를 깎아야 덮어 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보철물 다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소수의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수의 치아가 없을 때는 임플란트 혹은 틀니를 하셔야 되고 요즘에 기껏해야 3개 좀 많아야 4개 정도 치아 없으면 요런 브릿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다 임플란트로 됩니다. 이런 경우도. 그러면 선생님 오늘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브릿지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OX 혹은 세모까지 저희가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덥고 습한 여름엔 임플란트를 하지 마라. OX 세모. X.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온, 온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 더운 날씨에 임플란트를 할수 없다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임플란트를 전혀 못했겠죠. 사실 그 온도, 기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 나이가 들면 아예 불가능하다. X. 나이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다.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하긴 합니다.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충치라는 건 이제 치아, 우리 자연치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다만 이제 임플란트에는 잇몸질환은 생깁니다. 임플란트 주의염 혹은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이라고 해서 잇몸질환은 생길 수 있는데 충치는 치아에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혹은 항암 치료라고도 하죠. 임플란트가 상실된다. 그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분이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무관하다는 거네요. 무관하지만 사실 근데 조금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받거나 특히 두경부 쪽에 얼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침샘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 분비량이 적어지고 이러면 이제 자연치도 충치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 몸 질환이 심해진다거나 이렇게 나쁜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뭐 임플란트가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가 빠진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그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받고 있다면 임플란트를 신규로 새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금기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재사용이 안 된다. 재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틀니는 하루 종일 착용해야 내 잇몸에 잘 맞다. X.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밤에는 반드시 빼고 주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정 착용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틀니 사용 중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변형이 될 수 있다. 세모라고 할까요? 그럼 미세하게는 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그러니까 금속물이든 아니면 모든 물체는 사실 온도에 그 약간의 변형 혹은 부피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틀니도 미세하게는 있는데 사실 그게 뭐 걱정하시거나 걱정하실 만큼은 아니고요. 혹은 그 틀니에 영구적인 변형이 올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뜨거운 음식 먹어서 틀니가 뭐 못 쓸 정도로 변형이 온다면 아마 주의사항에 뜨거운 거 드시지 마세요. 네네. 이렇게 했을 건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미세하게 측정을 한다면 변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뭐 개념치는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천차만별인 임플란트 비용. 무조건 저렴한 곳이 좋다. 엑스가 아니고요? 저렴하다고 꼭 나쁜 진료를 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죠. 아무래도 그거는 사실 아무래도 임플란트 가격이라는 건 마케팅이나 환자 유인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 치료의 질에 대해서 꼭 말해주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그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 뭔가 조금 꺼림칙하죠.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럽고 네. 꺼림칙한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꼭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네. 그 가격이랑 질은 뭐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하지만 뭐 의심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철 치료를 앞두고 있을 때 네.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해보신 분이 잘 합니다. 어떤 것 네, 많이 해본 그러니까 많이 심어본 분이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치과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직접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있는 치과라면 대부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고 싶은 치과가 하나 정해진 한 것 같은데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꼭 참견해 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요.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일단 자연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도 아무래도 인공물이기 때문에 자연치아보다는 좋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어쩔 수 없이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그 없는 걸 보철치료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보철 치료의 종류와 특장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아는 이렇게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자연 치아 상태를 잘 유지하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보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조목조목 참견해 드리도록 다시 오겠는데요. 유익한 건강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평생 TV 주치 의사의 참견.